김용민 PD, 추미애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추미애가 나서면 윤석열에게는 땡큐. 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종편 나가서도 떠드는 유인경 같은 자가 그렇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면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이다. 추미애 전 장관을 민주진영 안에서 고립시키려는 고약한 갈라치기다. 이 말은 거꾸로 추전 장관이 두렵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정확하다. 2012년 총선에서 막말로로 낙인 찍힌 나는 선거마다 김용민이 나서면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마타도 때문에 같은 민주진영 안에서도 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승리한 각종 선거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 민주당 선거 승리와 나의 열심은 아무 관계가 없음이 확인됐다.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징계받을 검사라는 낙인을 확실히 박았다. 행정법원 헌법재판소가 인증하지 않았나. 윤석열이 낙선한다면 그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어준 사람은 추미애라고 보면 된다. 또 검찰 쿠데타를 온몸으로 저지한 사람이 추미애라고 보면 된다. 그런 추미애를 내쫓고 고깝게 여기는 민주진영 내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푹 익은 수박이라고 보면 되겠다. 추미애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용민 PD.